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우리가 이제 자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를 가졌을 때 제일 그 아마 와서 묻는 게 아들인지 딸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또 자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사주에.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 자식이 못 낳는 경우, 아무 이상 병원에 가서 아무 둘 다 이상이 없는데 자식을 못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사주에 보면 이 자식을 또 못 갖는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자식이 없어도 이제 운에서 이걸 해소할 때가 있어요. 운에서. 그 운에서 해소하면 그때 또 자식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남자 그래서 여자 사주에 자식을 못 갖더라도 남자 사주에 그것을 해소시켜주면 또 자식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식을 못 갖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 맞을 때 이제 사실은 자식을 못 가져요. 비근한 예로 이제 저희 처제가 결혼을 늦게 서른 넘어서 서른 중반에 결혼했는데 자식을 한 3년 지나도 안 낳는 거 못 낳더라고요. 근데 그때 병원에 나이 늦게 결혼했으면 병원에 가서 할 여러 가지 조치를 다 받잖아요. 다 받는데도 자식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야, 그 올해는 너 자식이 생길 운 같은데 한번 너무 그런데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정리를 해서 그 건강 관리를 하면 아마 올해 애가 생길 것 같다 제가 그랬어요. 아 그랬는데 정말로 그 결혼한 지 한 4년인가 5년 만에 애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러고서 또 두 번째를 낳기 위해서 또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 애가 또 안 생겨요. 그래 한 4년인가 5년, 4년인가 이렇게 지났는데 형부 혹시 저 애 낳을 수 있는지 한번 올해 봐주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주를 그 해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보니까 야 올해 애 가질 수 있는 것 같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처제가 아마 뭔가 감기기가 왔는데 뭔가 좀 여자들은 그 이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기기가 왔는데 이 감기약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육감은 오고 아마 저한테 아마 그래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 올해 임신 되니까 한번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봐라 이렇게 제가 했어요. 그런데 한 2주 후에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임신이 됐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사주 팔자라는 게 참 묘하다 하는 것을 제가 아주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실전적인 간명을 해가지고 그것이 맞으면 맞을수록 상당히 그 여기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라든가 이런 게 역시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을 믿습니다. 역시 사람은 태어나서 모든 것이 팔자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가장 저 자식 관계에서 아직 동양 서양은 뭐 그렇게 아니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일단 아들을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선 자녀 중에 이제 아들과 딸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식을 볼 때 이 남자는 이제 관을 자식으로 보잖아요. 자식. 그런데 관이 없으면 자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재를 자식으로. 그래서 여자 사주에 관이 없으면 남편 없는 게 아니라 여자 사주에도 관이 없을 때는 재를 남편으로 봅니다. 아마 지난 그 혼인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알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제 관이고 재다. 또 여자는 이제 여자는 근본적으로 이제 식상을 이제 자식으로 보죠. 식상을 자식으로 봐요. 식상. 그래서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 딸을 구분하면 아들은 일단은 그 양을 양관 아들은 양관이면 일단 그 아들로 보면 돼. 양관이에요. 뭐 꼭 그 뭐 편관 뭐 편관이면 아들 뭐 음양이 다르면 딸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 일단은 이 자식을 볼 때 하여튼 양이면 아 여자도 양 식상이 양이면 일단 아들로 봐요. 아들. 양을 아들로 본다. 그 다음에 음을 딸은 주로 음을 딸로 봅니다. 음을 딸로 봐. 그런데 일지에 예를 들어서 일지에 이 편관이 있으면 이제 음을 딸로 보는데 일지에 편관이면 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지라는 것은 내 몸하고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일지에 음과 편관이 있는데 음일 경우에는 이때는 이거는 아들로 봅니다. 일지의 편관은 나하고 한 놈인데 나하고 성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하고 성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아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다음에 이제 딸 여자 같은 경우는 식신은 딸. 상관은 이제 아들. 이렇게 이렇게 여자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식신은 딸, 상관은 음양이 다르니까 아들. 이렇게 이제 여자들은 기본이야, 이게 기본.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들, 딸을 구분할 때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맞더라고요, 안 맞아. 안 맞는 건 왜 그러냐면 이게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기본으로 이렇게 보되 이 변수가 생기면 음양이 바뀌어버려요. 음양이 이제 아들이 딸로 바뀌고 딸이 아들로 바뀌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기본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기준을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게 성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바뀌는 경우 그 성이 바뀌는 경우를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성이 바뀌는 경우 첫 번째 이 천사를 받을 때 천사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게 이제 딸이지만 축토에 생을 받잖아요. 이게 축토에 이렇게 생을 받아요. 이제 이 축토에 생을 받으면 왕해지잖아요. 왕해져. 왕해지면 이게 딸이 아니고 원래는 아들이 됩니다. 아들인데 추고천을 받으면 이게 천 아마 천이라는 것은 해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우리 기존 명리에 있는 해하고 똑같은데 해를 받으면 이게 성별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 딸로 바뀌어요. 이와 같이 그 지지에서 이게 천사를 받으면 이게 우리가 이제 기본 성을 따질 때
기본성을 따질 때 아드였다. 근데 밑에 보니까 천을 받더라. 그러면 바뀌어갖고 딸로 바뀐 거야. 두 번째는 그 공망일 때, 공망. 공망에 해당하면 오가 예를 들어 딸인데 오가 공망이야. 그러면 딸인데 바뀌어가지고 아들로 바뀝니다. 아들. 공망이면 아들. 공망. 천산이나 공망. 그 다음에 인묘라는 게 있어요. 인묘. 그 인묘라는 것은 이제 진수충미가 고니까 자기 고 속으로 이제 인묘가 되면, 그러니까 원래는 아들이야, 아들. 아들인데 보니까 얘가 어디로 인묘를 해요, 인묘. 인묘를 하면 딸로 바뀌면 딸로. 이렇게 성별이 바뀌어요, 또.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이제 딸, 아들 정해놓고 그것이 공망이 걸리든지 천사를 받든지 인묘를 하면 성이 바뀌면서. 성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기가 빠진 걸 갖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운성으로 따져서 그 병사절지에 해당하면 기가 빠졌다고 해요. 기가 빠졌어. 쇠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 12신사를, 12운성을 그냥 왕세 두 개로 나눈다. 이게. 병사지나 절지는 쇠한 놈. 그 다음에 장생이나 건왕에 있으면 왕한 놈, 무조건. 왕세 이 두 개로 딱 나눠서 구분하면 돼. 12신운성은 왕세만 보면 되지, 거기에 뭐 병지, 혈제 이런 거 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허하다 그래요, 허. 기가 빠졌으니까 허하잖아요, 허. 그래서 이걸 갖다가 허하게 투영됐다, 허하게 나왔다. 주로 허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허투한 경우에는, 또 성별이 바뀌어, 성별. 그래서 예를 들어, 갑목일주가 이 경금을 보면, 남자라면 이제 관이니까 아들이잖아요. 양은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갑목이 경금을 보면 아들이야. 왜? 양이니까. 근데 얘가 경호해가지고 허해버렸어요. 허해버렸어. 그러면 허했으니까 뭐예요? 딸로 변하는 거예요, 딸로. 성별이 바뀌어가지고, 딸. 이렇게, 그, 허하면 바뀐다. 허하면 바뀐다. 이렇게. 또 하나, 이제, 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 이게 뭐, 다 봤는데, 분명히, 뭐, 인묘, 허투, 뭐, 공망, 이런 걸 다 따져서, 자식을 이제 성을 바꿨는데, 보니까 그게 아닐 경우가 있어요. 아닐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정확하게 그거를 보려면 그 출생연도도 봐야 돼. 출생연도. 출생연도. 걔 띠가 뭔가를 봐야 돼. 그 자식의 띠. 그 자식의 출생연도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출생연도인데 여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갑진이야. 갑진이라 이 사람은 아들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강하니까 토생금을 받아서 강한 그 관이니까 그 아들인데 만약에 병인년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화가 왕에서 들어오죠. 화가 왕에서 들어오니까 경금이 그 해에 절지에 해당하는 게 절지에. 그래서 그 출생연도에 절지에 해당하면 그 예를 들어서 경금이라는 아들인데 얘 띠가 병인년에 태어났어. 그럴 때는 이때는 아들이 아니고 딸이로 변한다. 딸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자식을 볼 때 우선 기본적으로 아들인가 딸인가를 구분하고 그것이 공망에 해당하는 것이 천을 받는지 인묘를 하는지 아니면
허투했는지 이걸 보고 저 이 또 바꾸면 돼요. 바꾸 그 성별이 바뀌는 거야. 근데도 그게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정확하게 마치 그 출생연도로 봐야 되는 거야. 출생연도가 만약에 이 아들의 성이 절지에 해당하고 병사지에 해당하는 왕한 이렇게 극을 받아서 왕한 저기가 오면 그때는 딸로 변한다. 그러니까 그 성별이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아들 딸 구분할 때 기본적으로 제가 아들 딸 구분할 때 기본적으로 좀 설명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재의 생을 받았던지 하여튼 그 자식성이 예를 들어서 남자인데 남자 같은 경우는 저기 관이 이제 자식이잖아요. 자식인데 지지에서 재의 생을 받으면 무조건 아들을 보는 거예요. 재의 생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음이라도 설령 음이라도 강하면 아들이다. 강하면 아들이고 약하면 허투하면 성별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남자에서 관이 자식인데 재의 생을 받으면 아들이라고 했어요. 재 생을 받으면 아들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갑술이 있다. 갑술이. 그래서 이제 이 자식을 볼 때는 지장간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자식을 볼 때는 지장간도 그대로 보는 거야. 근데 그것이 자식도 뭐냐면 항상 제가 전 우리 제 강의를 들으면 알겠지만 부모 관계를 볼 때도 항상 성과 궁을 보라고 그랬죠. 또 자식도 항상 성과 궁을 보죠. 부부 관계도 부부의 성과 궁을 항상 따져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식도 항상 궁과 성 관계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성이 자식궁으로 못 가면 그거는 이제 자식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설령 자식이 되더라도 쉽게 내놓은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놓은 자식. 불효자식이지 한마디. 그래서 항상 성이 있으면 반드시 자기 궁으로 가야 돼. 자식을 볼 때.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갑술이면 이 지장간에 있는 여기 뭐가 있어요? 신금 있잖아, 신금이. 그러니까 갑목일간이 신금을 관을 보면 원래 이제 음양이 다르니까, 음이니까, 그렇죠. 음이니까 뭐예요? 딸이 돼야지, 딸. 딸이 돼야 되는데 요 술토 속에는 자동으로 뭐가 있어요? 무토가 있어가지고 무토가 토생금을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토생금. 그러면 신금을, 갑술일주의 신금 원래 딸인데 토의 생을 받으니까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쉬운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사주를 놓고 이것저것 막 따져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아들, 딸보다 어떻게 헷갈려요. 왜냐면 이걸 잘 따지다가 보면 뭔가 하나 빼먹었어 보면. 이거 딸인데 이렇게 아들인데 이렇게 보면 막 공망을 빼먹었던지 아니면 천을 빼먹었던지 아니면 인묘를 빼먹었던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공부를 해서 이 사주, 여러 가지 사주를 놓고 한번 계속 따져갖고 숙달을 시켜야 돼. 숙달을 시켜야지 좀 안 틀리지. 저 같은 경우도 틀리는데, 저도, 딸인데 이렇게 보면 아들이야, 나중에 보면. 왜? 생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공망에 해당하든가 막 이렇게 그런 거를 잘 못 따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언뜻 보면 안 돼. 그래서 사주라는 것은 가만히 천천히 그 수학 문제 풀듯이 요모조모를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학 문제 풀다가 다 풀 줄 아는데 너무 쉬워갖고 암산 잘못해가지고 틀리는 거 많잖아요. 다 풀어놓고 암산 뭐 5, 6 도하기를 뭐 10일인데 뭐 12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주도 보면 그런 그 수학 문제 풀듯이 꼼꼼히 이런 걸 따져봐야지 제대로 따져봐야 돼. 그거 안 따져보면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알면서도 틀리는 거죠. 그럴 때는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데도 틀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신축이면 갑목일주가 신축이면
이제 토생금을 받으니까 이게 원래는 딸인데 아들을 뵙기듯이 이렇게 생을 받으면 또 무조건 남자에서는 제의 생을 받는 관은 무조건 아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식을 볼 때 딱 볼 때 이제 이게 우리 고 있잖아. 고가 항상 문제야. 그래서 여자가 광고를 두면 남편 복이 없다. 남편을 일찍 잃을 수도 있어요. 광고가 연월주에 있으면 운에서 와서 열어버리면 관이 쑥 들어가 버리니까 광고로. 그래서 고는 형축을 받으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축을 받으면 바로 그냥 그때 죽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닌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사주에서 형충을 받으면 열리면 그때인데 사주를 봐요. 대운에서 왔으면 죽어서 사별이 되는 거고 설령 대운에서 안 왔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볼 때는 대운을 항상 다 반드시 비교를 해봐야 돼. 이 여자가 왜 사별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남편이 바람피우다 이혼을 했는지 이런 거는 반드시 이제 근데 어떤지 고가 있으면 안 좋다 고가.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자식도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식상고 남자 같은 경우는 관고가 있으면 자식 운이 안 좋다. 자식에 좀 문제가 항상 자식 때문에 항상 속설 일이 생긴다는 거야. 속설 일이 꼭 뭐 자식 죽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안 죽더라도 하여튼 그 자식이 효자가 안 된다. 야. 기가 약, 이 자식 고를 깔고 있으면 또 사주에 또 자기 고를 깔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보면 항상 비실비실해요. 자기 고를 깔은 또 운에서 예를 들어서 오 갑운년이 왔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갑운년이잖아요. 갑일간들은 작년에 몸이 아플 수밖에 없어. 그리고 까뜻하면 병나고 왜? 내가 죽어서 지나왔잖아요. 그렇죠? 운에서 내가 죽어서 오네. 그러니까 다행히 1년이니까 1년만 지나면 되지만 대운에서 왔을 때는 아주 오랫동안 10년간 몸이 건강이 안 좋은 거죠. 그때 형충파열을 뭔가 받으면 기가 빠진 상태에서 형충파열을 받으면 병나든지 죽든지 암 걸리든지 그런 것도 다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12운성은 아주 한눈에 보여야 돼, 무조건. 저 가본데 왜 봄이 여름을 만나니까 그냥 죽은 거야. 그렇죠? 뭐 볼 필요도 없어. 새,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 계절이나 반대 계절 만나면 무조건 새고, 앞 계절, 이거 그냥. 그 뭐 절태양상 이거 따지는 사람 필요 없다.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계절로 보라고 그랬지, 항상. 음양오행은 계절로 봐야 돼. 계절로 보면은 아주 편하게 해야 돼. 그래서 자식 고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자식에게 문제가 생겨요. 특히 그 시주는 뭐야? 시주는 자식궁이잖아. 자식궁. 그래서 이 시주에 고가 있으면 시주에 고가 있는 그러니까 애기 못 나는 것도 금방 나와요. 시주에 고가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 사주를 봤으면 남자 사주의 시주의 고는 고라고 했는데 그 모성하고 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처성이 있어요. 남자의 처성과 그 애기의 모성 그러니까 나의 처성과 합을 하지 않으면 애기를 못 낳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그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아마 왜 이게 애를 못 낳는지 나올 거예요. 근데 애를 못 낳는데 애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사주상 애는 없는데 사주에 애가 딱 떠 있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사주에 있으니까 자식은 맞잖아요. 그렇죠? 사주에 있는 자식은 있는데 이 여자는 애를 못 낳아. 그럼 뭐예요? 양자들인 거야, 양자. 그러니까 양자 들이는 사주도 다 그 자기 팔자에 있는 거예요. 사주에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여자가 자식을 못 낳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양자 드린 거지. 그러니까 양자 드리는 것도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팔자에 있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
그다음에 이제 남자 사주에 이제 재관이 없다. 관이 없으면 재관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 운 운에서 오는데 운에서 온 자식은 다 남자다. 남자야. 그래서 사주에 남자 사주에 재관이 없어서 자식이 없는데 운에서 저 오잖아요. 그렇죠? 운에서 와서 남은 그거는 자식의 아들 아들이다 무조건.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게 자식궁에 고가 있는데 이제 나의 이제 재성 그러니까 처성하고 합이 돼야 이제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합이 없다 그러면 자식 못 낳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식이 경 아예 막 혹시 그 고 자체가 자식성이야. 예를 들어서 수일간 이제 수일간은 개수가 예를 들어서 치주에 이제 술토가 있어. 그러면 원래 치주에 있는 이거는 자기 엄마하고 합을 해야 자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식을 낳. 근데 이거는 이 자체가 관으로서 자식이잖아요. 이럴 때는 자식이 돼. 이때는 그 진술충미 그 자체가 뭐 식상이나 아니면 관성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자식성이 됐을 때는 그때는 그 진술충미도 자식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 딱 암기가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주를 가지고 우리가 아 이게 자식이 낳는지 되는지 아들인지 딸인지 또 자식이 낳는지 안 낳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왜냐면 뭐가 실전명리죠. 실전명리이기 때문에 이론을 배웠으면 실제 사주학과 한번 해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실전명리입니다. 제 공부. 그래서 저한테 공부하면은 사주를 못 푼 사람이 생길 수가 없어. 왜? 실전을 했으니까 실전을. 이론을 가지고 직접 실전에 갖다 적용을 해봤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이 공부를 하면 바로 실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공망을 항상 이건 적어야 되겠죠. 왜? 공망에 걸리나 자식이 안 걸리나 이걸 알아야 되니까 반드시 공망에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여자 사주니까 일단 자식을 찾으려면 자식은 식상을 찾으면 되죠. 식상. 어? 여자 사주에서는 이제 자식을 찾을 때 식상을 찾아야 한다. 그럼 여기서 식상을 찾으니까 식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지를 볼 때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지장간을 항상 같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해를 보면 무조건 여기에 해 갑을 보고 그렇죠? 오가 있으면 뭐를 항상 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기하고 같이 보라고 그랬죠. 기하고 같이 보여야 이게 고수가 되려면 지장간이 그냥 한눈에 같이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해를 볼 때는 갑도 같이 보여야 되고 오를 볼 때는 기도 같이 보여야 된다니까. 무를 보면 무 아니 사를 보면 사만 보이면 이건 하수야. 그건 이 사는 항상 무도 같이 보여야지. 이게 인을 보면 인은 이 요 병도 같이 보여. 인만 보이는 사람은 그건 하수라고 그랬잖아요. 병하고 같이 항상 두 개가 같이 보여야지 고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식상이 어디에 있어요? 오중 기토다. 오중 기토다. 오중 기토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오중 기토가 보이니까 기토는 뭐예요? 이건 식신이다. 식신.
근데 여기 공망에 보니까 이제 식신이니까 이거 뭐예요? 이게 딸이죠, 딸. 딸이야. 딸 하나 있다. 근데 원래는 오미가 공망이니까 오가 공망에 걸렸잖아요. 그럼 반대로 돼서 아들이 돼야죠. 근데 아들이 아니야. 이럴 때는 이렇게 암장돼 있는 거를 자식으로 따질 때는 바뀌는 게 아니야. 그때는 공망을 적용한다. 이때는 요건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와 같이 암장돼 있는 것을 가질 이 자식으로 할 때는 이 공망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꼭 암기해야 돼. 이건 암기. 암장된 오행을 자식으로 볼 때는 공망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꼭 암기해주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